오늘은 특별히 뭐 이제 3단 도식 쌌으니까 소풍 왔다 생각하고. 네. 너무 예쁘다. 자, 뭐 볼까요?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 띄고 칼로 발라. 어떻게 개구리 반으로 갈라야 돼? 어렸을 때 개구리 해보 해봤지? 아니야, 괜찮을 그 느낌으로. 거야.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잘 잘리네. 맛있을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되게 쓰다. 머위 잎이 좀 써. 깜짝 놀랐잖아요, 지금. 왜 안 돼? 약을 먹이지. 이거 먹어봐. 말을 너무 잘 들었어. 건강해지는 맛이에요. 건강해지는 맛? 근데 너 지금 표정이 영화 봤는데 나만 재미없는 영화 봐서 억울해가지고. 그럼 저 영화 꼭 봐봐. 되게 의미가 아니야, 있는 영화 같은 그런. 아이고, 개구리 좀 먹어봐. 그냥 먹어봐요, 우리 잘라서. 오빠님. 왜? 네? 왜? 어? 왜? 개구리가 빠졌어. 맛없는 개구리. 아, 개구리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약이다 생각하고. 야, 진짜 맛없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. 약간 자연 그대로의 맛. 어른들 맛. 네. 그것도 먹어봐요. 그 호빵. 호빵면은 네가 먹어봐. 너무 먹기 아까워. 이게. 아니, 내가 볼 때 호빵면은 개구리보다 더 맛없다. 맛있는데요? 맛있는데요? 저런, 그래? 저런 담백함이 또 괜찮아요. 왜냐면 애들은 또 빵 좋아하잖아요. 네, 맛있어요. 모닝빵 좋아하니까. 저는 햄버거 너무 맛있는데. 그거 고기 일일이 다 다져가지고. 아까 저 얼린 거 뭐야? 응? 봤어요? 네. 괜찮아? 네. 맛있다. 이거 아보카도 넣어서 되게 부드러워. 이거 딱 그냥 저희 멤버들이 좋아하는 재료만 들어갔네. 네. 햄, 치즈, 계란. 우리 나은이 한 입에 다 넣으신 거 봐봐. 네. 맛있어? 개구리를? 응. 아니, 시강이 할 거야. 그러네, 개구리. 개구리 모두가 싫어하는 바로 그 개구리. 형, 개구리 하나 더 쓰. 자기들, 지들도 다 개구리 남겼어. 야. 자기들은 써서 안 먹고. 아, 못 먹겠어. 보통은 다이어트 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오늘은 회사에서도 마음껏 먹어라 했을 텐데. 마음껏 먹으라고 왔는데 개구리가 있는 거야. 어떻게 만족해요, 맛이? 네, 너무 맛있는 소풍 온 것 같아요. 그래? 그럼 개구리 좀 먹어볼까? 오! 아, 진솔이가 애교가 많은데. 오, 사실. 오, 진짜? 경훈이가 애교가 끝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우와. 어떤 애교? 한 번. 애교요? 어떤 거 원하세요? 연인 같은 애교. 아니면 애교. 오빠한테 하는 애교. 너 절로 가봐. 아니, 오빠니까. 투샷이 나와, 예쁘지. 오빠야! 아! 아!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가리면서 먹어. 오빠가 쓰집어서. 아니,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. 네. 아니, 연기라고 생각하고 연인이라고 생각하고. 아, 연인이라고? 연인 애교를 해주세요. 다시 한 번. 이제 뭐 하려고 지금 준비했다, 지금. 오빠 사랑해. 아, 사랑한다고? 비 터질 것 같아요, 선배님 지금. 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. 자,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되게 자연스럽네. 뭐 이상. 그러면서 윙크하면서 막 웃는데. 아, 귀엽네요. 근데 진짜 귀엽네.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잘 어울리는 나이네요. 저기 뭐야, 오늘은 또 이렇게 소풍 느낌 내면서 우리가 도시락 준비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곱창전골 이런 거 하죠.
쑥쑥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자, 에이프릴 이렇게 와서 또 함께 먹었는데 오늘의 손맛 레시피 여러분께 요맘때쯤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.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. 취향의 발견. 아웃리.